이 풀이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잎이 삼지창 모양의 단풍잎처럼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 단풍잎 돼지풀로 부르며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토착화된 잡초지만 아직까진 우리에게 생소한 잡풀로 여름 개화기면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가축의 사료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고약한 잡초입니다. 특히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 제1호로 지정될 정도로 단풍잎 돼지풀은 환삼 덩굴과 함께 잔가시가 많아 살갗을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거칠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풀입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의 연한순을 채취해서 데쳐 찬물에 헹군 다음 무쳐서 나물로 먹으면 색다른 밑반찬이 되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마다 향도 좋고 맛도 좋다고 극찬하는 풀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은 잎은 마주나고 삼지창처럼 세 갈래로 갈라져 새잎 돼지풀, 큰 돼지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샐러드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이 단풍잎 돼지풀은 쓸모없는 풀이 아닌 약초로 활용할 수 있는 풀로 비타민C를 비롯해서 폴리페롤 함량이 블루베리의 두 배나 다릅니다. 지금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항생제보다 버금가는 강한 항균력을 가졌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충치질환에 좋은 약초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고려대, 대구 한의대, 영남대, 그리고 민간기업인 엔솔테크 등과 공동연구를 했는데 외래종인 단풍잎 돼지풀이 충치질환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단풍잎 돼지풀을 특허 출원했으며 단풍잎 돼지풀에서 추출한 천연물이 치주염 원인균에 대해 높은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풍잎 돼지풀의 천연물은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에 버금가는 강한 항균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풍잎 돼지풀은 항산화 및 피부 미백에도 각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 활용과장은 이번 연구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이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닌 잠재력이 높은 산업 소재라고 말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의 폴리페놀 성분은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항산화에 효과가 좋아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풍잎 돼지풀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른 식물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 능력이 우수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풍잎 돼지풀은 뇌혈관장애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수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단풍잎 돼지풀에 들어있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혈관 내 혈전들이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아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단풍잎 돼지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체에 강한 항산화제로 세포 DNA와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증식과 발암물질을 억제해줍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약간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단풍잎 돼지풀의 노란 꽃가루는 호흡기계통의 알레르기 비염 같은 화분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분들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봄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채취해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단풍잎 돼지풀 4에서 6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항생제에 버금가는 강한 항균력을 가진 단풍잎 돼지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